제약바이오 브리핑 시작합니다. 유한 대용제약 등 제약사, 이유 있는 바이오벤처 투자러시. 대형 제약사들은 물론 중견 중소제약사들까지 바이오벤처의 과감한 투자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유한양행은 GI 이노베이션과 GI 바이옴, 에이프릴 바이오 등 지난해 상반기까지 총 7,320여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 올해 역시 동일 기조를 이어가며 바이오 신약 파이프라인 강화에 나설 계획인데요. 또 대용제약은 매출 대비 16%대의 과감한 R&D 투자를 추진. 지난해 상반기만 8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광동제약, 보령제약, 동아ST, 일동제약 등 다수의 기업들이 바이오벤처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바이오벤처 투자를 통해 국내 제약사들이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신약 파이프라인 확장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독 SK바사 합류한 연매출 5천억대 제약사는 어디? 코로나19 시기에도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성장세가 지속되며 연매출액 5천억을 돌파하는 기업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매출액 5천억 원대 국내 기업은 총 16곳이었는데요. 지난해 한독과 SK바이오사이언스가 5천억대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5천억대 업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9,290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급성장한 SK바이오사이언스와 2012년 3,146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이후 9년간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오며 지난해 5,111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한 한독까지 앞으로도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성장세는 지속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상 제약바이오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